지난해 여름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시민을 향해 폭적을 쐈던 미군 병사가 군사 재판에 회부됐다 비명예 제재 처분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. 주한미군 측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초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 해운대 군함로에서 시민에게 폭적을 쏘고 난동을 부린 A병사가 스스로 유죄를 인정해 비명예 제재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당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A병사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.